이번에는 이제 초심리학에 대한 걸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456페이지 보세요. 456페이지입니다. 자, 초심리학은 뭐냐? 초심리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다. 초심리학.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심리적인 현상,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면 초심리학은 초심리적 현상. 그럼 초심리적 현상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감각적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초감각, 텔레파시, 투시, 예지력 이런 것들이 초감각적 지각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우리가 말하고 청각으로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앞에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뒤를 볼 수가 없는데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거고요. 또 염력, 공중부양 이런 거, 이렇게 붕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영매, 영혼, 귀신 이런 초감각적 지각, 염력, 영매 등을 초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요 초심리학의 선구자인 라인이라는 사람 책에 있습니다. 456페이지. 라인이라는 사람도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현상을 기존과는 달리 직관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연구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서구사회에서는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심리학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주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예지력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주류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논문을 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이제 지금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학문 또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 하면 혹시 기대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거 잠깐 초심리학 소개했고요.